오늘 아침 일라디오. 새터에 자리를 잡는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밭에 옮겨 심은 작은 모종도 새 땅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기다림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이맘때 노지에 심은 작물들이 뿌리를 내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비가 잦고 평년 기온이 낮아서 작물이 뿌리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여름까지도 잦은 비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정성 들여 키운 작물들이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잘 자랄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돌봐야 할 것 같습니다. 6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텃밭 가이드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뭐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 다양한 선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바다에서 나는 이것은 주로 육수를 내는 재료로 쓰이죠. 그런데 국물 맛을 내는 것 외에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실까요? 소금물에 살짝 데쳐 쌈으로 먹어도 맛있고요. 말린 것은 튀겨서 설탕과 소금을 살짝 뿌리면 그것도 별미죠. 잘 불린 이것을 얇게 썰어 다른 재료와 함께 볶아도 좋고 매콤한 양념에 조리거나 전을 부쳐 먹어도 맛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초밥용 횟감을 숙성시킬 때 불린 이것으로 감싸기도 하고 밥을 지을 때 같이 넣어도 좋죠. 요즘은 젤리나 사탕, 과자나 음료에도 다양하게 쓰이고 화장품이나 비누에도 이것 성분이 들어간다는데요. 이것의 활용법이 얼마나 다양하면 그룹 소녀시대가 이것은 나의 세계라고까지 노래했을까요? 언제까지나 너 함께 하는 거야. 다시 만난 나의 세계. 다시 만난 나의 세계. 자,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첫날. 노래 힌트까지 시원하게 드렸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고구마나 감자 삶을 때 작게 자른 이것 조각을 한두 개 올려두면 훨씬 촉촉하게 삶아진다니까요. 이 방법도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류인플루엔자 영향 때문에 계란 생산량이 줄어들었었는데요. 이달부터는 지난달보다는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6월 기준 계란 생산량, 전월인 5월 일평균 3,933만 개 대비해서 3%가량 늘어난 4,050만 개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물론 전년 동기나 그리고 평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12.7% 그리고 5.1%가 감소한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네. 6월 하순이 되면
이게 4,200만 개까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점이 주목이 됩니다. 이렇게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은 앞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사육 마릿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6월 산란기 전체 사육 마릿수가 전년 동기인 7,492만 마리에 비해서 6.3%가 적긴 합니다만 평년 6,891만 마리에 비해서는 1.9% 늘어나는 7,024만 마리로 전망이 됐습니다. 하지만 산란에 가담하는 6개월 이상 사육 마릿수는 전년과 평년에 비해서 각각 5.9%가 적은 상황입니다. 이게 9월이 되면 사육 마릿수는 전년에 비해서 0.5% 좀 감소한 수준이 되지만 평년 대비해서는 4%가 또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달걀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이게 좀 한때 올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계란 산지 가격이 평당 기준으로 해서 4월에 1,800원대 정도에서 이어서 5월에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달 초기에는 2,000원대로 상승을 이어갔다가 하순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1,700원대까지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이어서는 생산량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기 때문에 가격도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특히 지금대로라면은 올 12월이면 6개월령 이상 사육 마릿수가 5,493만 마리로 평년 대비해서 0.5%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계절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다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은 있습니다. 네. 자, 이달부터 대게, 꽃게, 낙지 등 5개 어종에 대해서 금어기가 시행되죠? 그렇습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인데요. 대게와 꽃게, 그리고 낙지, 참, 홍어, 그리고 펄닥새우 등의 5개 어종이, 어종에 대해서 금어기가 시행이 됩니다. 먼저 대게인데요.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수컷이 대상이긴 한데요. 물론 이제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이미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금어기가 아닌 기간이더라고 하더라도 금지 체장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크기 이하는 잡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어종은 금어기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꽃게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그리고 서해 5도 일부 지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고요. 참홍어는 6월 1일부터 7월 15일, 펄닥새우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낙지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요. 이 거먹이는 지자체마다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어서 낙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6월 1일부터 9월 30일 기간 중에 1개월 이상 지역별로 고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먹이 기간 동안에는 해당의 어류를 잡지 못하게 이렇게 금지가 되기 때문에 한동안 맛을 보는 것도 좀 힘들어질 것 같긴 한데요. 자원보호를 위한 차원이니까 좀 기다렸다가 또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을 여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2017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공모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5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을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은 문예창작 활동을 통해서 여성농업인들의 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 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여성농업인이 농촌에서 겪고 있는 일상 또는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나 귀농, 청년 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 고군분투기 그리고 다문화 여성의 농업농촌 이야기 등이 올해 공모전의 주제라고 합니다. 네. 내가 풀어놓고 싶은 얘기가 좀 있다. 글솜씨가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러신 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네요. 딱 그 여성농업인 한정인가요?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여성농업인이면은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량 정도는 A4 용지 기준으로 해서 3에서 6매 이하 분량으로 수기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다문화 여성농업인은 2매 이상이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수기는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관련 사진을 함께 동봉해서 전자우편으로 옮겨 하시면 되는데요.
응모한 작품은 전문 심사단이 체험의 현장성 그리고 여성 농업인의 자긍심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해서 9월 중 수상작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대상 일점에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는 등 총 20점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게 되는데요. 공모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농부들을 위한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 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관장님. 올해 참 비가 잦은 것 같아요. 이제 6월인데 텃밭에서도 장마 대비가 좀 필요하겠네요. 네, 오늘도 아침에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더라고요. 예. 네, 일본이나 중국에서의 이른 장마와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전 지구적인 물순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흘 정도의 간격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작년처럼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장마 대비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요새 계속 그 비 소식 전할 때 강한 빗줄기란 표현 자주 쓰곤 하거든요. 갑자기 좀 쏟아지다가 또 금방 그치곤 하는데 이렇게 쏟아지고 난 다음에 텃밭 환경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렇게 한 차례 비가 휩쓸고 지나가면 흙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네. 물론 이제 뭐 물이 고여서 고인 자리도 나오지만 비가 내린 다음에 텃밭에 가보면 흙이 다져져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게 됩니다. 작물들은 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뿌리를 통해서는 또 호흡을 하기 때문에 작물 주변에 딱딱한 흙을 곱게 깨주는 일을 반드시 해주셔야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홈이 그 날카로운 반대쪽 뭉툭한 부분으로 곱게 이렇게 깨주면 통기성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후에도 관리하기에도 좀 편리해집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게 내가 언제든 좀 가볼 수 있으면 이걸 이렇게 하겠는데 주말 농장하시는 분들이 이게 마음이 좀 속이 타실 것 같아요. 이 비 온 뒤에 흙 굳는 걸 좀 미리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밭에 자주 갈 수 없다고 한다면 비닐이나 유기물로 멀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딱딱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요즘은 환경을 생각해서 가능하면 비닐 멀칭은 피하는 추세니까 네. 되도록이면 유기물로 작물 주변을 덮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볏짚이나 낙엽 같은 것을 구하세요. 그리고 작물 주변에 덮어주시면 됩니다. 좀 두툼하게 덮어주셔야 풀도 맞고 아무래도 날아가지도 않고 네. 이렇게 되니까요. 간단하죠. 그리고 흙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을 때는 빗방울이 흙에 바로 닿고 그때 튕기는 흙에 의해서 작물이 뒷면에 많이 묻습니다. 흙이. 이때 흙에 묻어있던 균도 함께 이렇게 옮기게 되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작물이 병에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흙 위에 유기물을 덮어주시면 흙이 딱딱해지는 것도 막으면서 작물이 병에 걸리는 것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거니까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볏짚 그리고 낙엽 같은 걸 좀 많이 구해서 두툼하게 깔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그 볏짚이나 낙엽에 맞고 튄 빗방울은 잎 뒤에 묻어도 괜찮은 겁니까? 네. 유기물은 좀 깨끗한 편이라서 이렇게 덮어두면 깨끗한 빗방울이 오히려 잎 뒷면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효과를 냅니다. 잦은 비에 텃밭에서 작업할 시간이 줄어들면서 잡초 관리할 시간도 벌 수 있으니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잡초 관리에도 훨씬 좀 일단 이걸 깔아놓으면 그냥 없을 때보단 풀 관리도 좀 쉽겠네요. 비 더 많이 오기 전에 꼭 구해서 덮어놓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관장님 이렇게 비가 좀 강하게 내린다 이럴 때 막 씨앗을 심은 밭은 혹시라도 이게 씨앗이 드러날까 이것도 참 걱정이 되겠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그 6월이면 대개 이제 곡식종자를 파종할 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가 잦으면 씨앗이 떠내려갈 수도 있고 또 흙 속에서 제대로 발화가 안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한데 충분한 산소를 확보하지 못하면 썩어버리기도 하죠. 제 주변에는 벌써 참깨를 여러 차례 파종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비가 너무 자주 오다 보니까 발화가 안 되거나 씨앗이 떠내려갔거나 씨앗이 썩어버렸거나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아이고. 예. 네, 별도로, 이럴 때는 별도로, 비가림을 해서 새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든 다음에 모종을 길러서 옮겨 심는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곡식을 뿌리는 시기, 수확기를 맞은 작물들도 또 동시에 있거든요. 잦은 비가 이 수확할 작물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한데요. 6월은 월동한 작물들의 종자를 수확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고수, 시금치, 배추, 무, 당근과 같은 작물들은 씨앗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씨앗 꼬투리가 노랗게 변하고 있고 이미 이제 배추나 갓과 같은 작물들은 씨앗 꼬투리가 노랗게 변하고 있고 네. 시금치도 줄기가 노릇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수확 적기입니다. 저금도 두면 색상도 어두운색으로 변하고 비를 맞아 꼬투리 안에서 씨앗이 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를 맞게 되면 말리기도 쉽지 않아서 곰팡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밑둥을 베어 포기째 수확해서 비를 맞지 않도록 잘 말려야 합니다. 아, 비 안 오는 곳, 비 안 맞을 곳에 잘 두는 게 필요하겠는데 아무리 일기예보를 살펴도 이게 시간을 정해놓고 오는 건 아니니까 텃밭에선 또 비를 완전히 차단하기도 쉽지 않고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씨앗이 연글 때 너무 자주 비를 맞지 않도록 비가림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아무래도 꽃이 피게 되면 이게 작물의 키가 커지기 때문에 그 키 높이만큼 기둥을 세우고 말뚝을 박아서 그 주변으로 이렇게 비닐을 꽃 주변에 비닐을 이렇게 씌워주면 간단한 비가림 시설이 됩니다. 아, 그 높이를 계산해서 우산 쓰듯이 이제 비를 막아주도록 덮어줘야겠네요. 지금 꽃이 핀 작물들은 어떤 겁니까? 네, 당근이나 고수 그리고 근대 이런 작물들은 지금 꽃을 한창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작업은 너무 많은 가지에서 씨앗이 맺히지 않도록 가지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에 있는 꽃들을 유지하고 곁가지로 나온 꽃들은 좀 따주면 이렇게 튼실한 씨앗을 수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요즘 햇마늘, 햇양파 많이 나오는데 텃밭에 양파마늘도 알이 굵어지고 있는 시기죠? 네. 양파와 마늘은 비가 적절하게 와줘서 알 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양파는 줄기가 쓰러지면서 시들기 시작하면 이제 수확하기 아주 좋은 타이밍입니다. 네. 마늘은 마늘종이라고 해서 꽃줄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일부러 거기에서 생기는 주알을 씨앗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마늘종을 잘 뽑아줘야 밑에서 생기는 알뿌리가 튼실해집니다. 네. 마늘종 잘 뽑는 방법도 따로 있다면서요? 네. 지난 시간에 한번 질문이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네. 가급적이면 새벽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새벽 이슬을 머금고 있는 시간에 뽑는 것이 가장 쉽게 뽑히거든요. 아무래도 습기를 머금고 있어서 잘 뽑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줄기에 바늘을 꽂아서 잘 뽑히도록 한다는 분도 계시는데요. 일부 농가에서는 아예 줄기 중간 부분을 잘라내기도 합니다. 네. 자, 마늘도 이제 뽑으면 말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밭에 내놨는데 비가 왔다 이런 큰일이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요령이 있을까요? 저는 집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아예 네. 베란다에다가 신문지 깔아놓고 그 위에다 말립니다. 지붕 아래로 들여오시는 거군요. 네. 네. 지금 수확할 작물들 또 채종할 작물들도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과 또 텃밭 시계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오이나 참외, 수박은 요즘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데 텃밭에선 이제 막 심기 시작한다고요? 네. 오이, 참외, 수박과 같은 작물들은 지금 시중에 많이 나와서 팔리고 있죠. 그런데 텃밭에서는 이제야 심기 시작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기를 기다리느라 늦어졌는데요. 네. 텃밭에서 심는 작물 중에서
난이도로 치면 가장 높은 작물에 속합니다. 아, 오이, 참외, 수박. 수박, 참외는 진짜 그럴 것 같고 오이는 그래도 텃밭 농사 짓는 분들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은데 아 이게 만만한 작물이 아니었네요. 네. 넝쿨 작물이기 때문에 줄기 정리를 하는 방법이 다 작물마다 다르고 또 옮겨 심고 나서 활착을 하기까지 몸살을 앓기 때문에 활착이 좀 늦어지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병충해도 워낙 다양해서 이 작물을 잘 키우면 기농해도 된다는 말을 농담삼아 하거나 네. 뿌리를 깊게 내리지는 않지만 넓게 뿌리를 뻗기 때문에 넓은 이랑에 심고 심은 부분이 이랑 안에서도 봉긋하게 올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또 심은 부분에 이렇게 봉긋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또 얕고 넓게 퍼지는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대집이나 낙엽으로 이렇게 넓게 덮어주는 멀칭 작업도 필요합니다. 멀칭도 꼭 해야 하는 작물이군요. 야 이게 이거 잘하면 귀농해도 된다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 쉽지 않은 작물이었는데 그런 만큼 정말 실패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잘 해내는 방법 좀 차근차근 알려주세요. 네, 먼저 오이를 말씀드리면 오이는 본줄기에서 열매가 달리도록 겨순을 질러주는 것이 텃밭에서는 유리합니다. 하지만 본줄기와 겨순 첫 번째 마디에서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겨순에서 잎 두 장, 그러니까 두 마디 정도는 남겨두고 잘라주게 됩니다. 또 위로 자라기 위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지지대를 이렇게 마주보게 세워서 합장식이라고 하죠. 오이 터널을 만들고 여기에 오이 그물을 씌우면 됩니다. 아, 오이 그물이요? 네, 시중에 그물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품이 있는데 그것을 씌워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거기 이제 감고 가라는 뜻인가요? 네, 오이는 덩굴손이 나오기 때문에 덩굴손이 그런 오이 그물 하나하나를 잡고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네. 참외는 품종이 어떻게 되나요? 토종 품종이 여러 개 있죠? 네. 토종 품종도 한 20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개구리 참외라든지 사과 참외, 감 참외 뭐 이런 품종들이 다 토종에 속하는 품종입니다. 최근 화성시에서는 토종 사과 참외로 학교 급식에 내보낼 준비를 할 정도로 재배 농가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참외는 노란색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토종 참외는 청색에 또 검정 얼룩무늬 등 이렇게 색깔이 좀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언제 익었는지를 가늠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네. 심지어는 조선시대에는 참외 가게 앞에서 익은 참외를 맞추는 참외치기라는 놀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단맛은 요즘 참외에 비해 조금 떨어지지만 과육이 부드러워서 이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텃밭에서 참외를 잘 키우려면 줄기 정리를 통해서 손자 줄기에서 열매가 달리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자 줄기라면 하나를 더 뛰어넘었다 이런 느낌인데 어떤 건가요? 처음 나오는 줄기를 어미 줄기라고 하고 네. 그리고 어미 줄기 마디에서 나오는 것을 아들 줄기. 그렇죠. 그리고 아들 줄기 마디에서 나오는 것을 손자 줄기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이렇게 손자 줄기에 달게 하는 것은 모양도 예쁘고 모양도 좋고 예쁜 참외를 수확하는 방법입니다. 어미 줄기에서 세 마디 남기고 잘라주고 아들 줄기에서 여덟 마디 남기고 잘라주고 그리고 어미 줄기와 아들 줄기에 달리는 암꽃은 솎아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손자 줄기도 서로 줄기끼리 이렇게 부딪혀서 위로 올라오는 줄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아, 위로 올라오는 건 또 정리를 한다. 야, 이거 줄기 정리가 진짜 쉬운 작업은 아니겠네요. 꼼꼼하게 계속 좀 해야겠네요. 수박은 어떤가요? 토종 수박은 산수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에서 특화돼서 무등산 수박이라는 품종도 만들어졌는데요. 네. 연우 수박과 비슷하지만 생김새와 무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아예 무늬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당도는 요즘의 수박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고요.
오히려 당도가 더 높은 것도 있습니다. 수박은 참외와 달리 아들 줄기에서 결실을 맺게 합니다. 수박은 그럼 손자 줄기까지 안 가고 아들 줄기에서 나오게 한다 이런 건데 수확량 그 한 포기에서 수확량 따지면 수박은 참외보다는 훨씬 적겠어요? 네, 그렇죠. 참외가 한 포기에서 10개 이상을 수확한다면 수박은 한 포기에서 2개 정도 수확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달린 꽃을 결실로 이어갈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 진짜 내 선택으로 이게 나중에 수확물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대개가 그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 주변에 얼마만큼의 이파리 숫자가 있는지를 이제 따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충분한 입수를 확보해야 열매가 커지거든요. 참외처럼 세 마디를 남기고 어미 줄기를 잘라주고 아들 줄기가 세 방향으로 잘 뻗어나가게 한 이후에 아들 줄기 15마디 이상 되는 곳에 달린 암꽃을 결실로 유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정말 어렵구나 하고 포기하는 분도 생길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공식은 전문적인 생산농가에서 경험치를 축적해서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처음 농사를 시작하는 분들은 아 이런 내용이구나만 기억하셨다가 차츰차츰 하나씩 하나씩 시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열매가 안 열리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관리하기 편하고 수확을 많이 하기 위한 그리고 크게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보죠. 9555님이 잡초를 뽑아서 그 자리에 버리면 그 잡초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뽑은 잡초 그냥 그 부근에 놔두는 게 맞는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요즘처럼 장마철에는 뿌리째 뽑아서 두면 정말 다시 살아납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살아 있어도 사실은 이제 그 뿌리를 깊게 못 내리기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는 못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풀을 뽑아서 작물 주변에 이렇게 덮어주는 작업을 할 때는 뿌리가 이 흙에 닿지 않게 이렇게 켜켜이 쌓을 때 좀 요령 있게 쌓으시면 다시 뿌리가 내리지 않고 이제 햇볕이 쨍하게 오고 났을 때 잘 말라서 멀칭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볕집이나 낙엽 대신에 신문지 겹쳐서 깔아주는 건 어떤가요? 라고 0664님이 물으셨어요. 네, 신문지도 괜찮습니다. 신문지는 보통 두 겹에서 세 겹 정도로 포개서 이렇게 깔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억센 강한 비에는 그냥 뚫리겠네요. 예. 네, 그래서 한 두세 겹으로 해주시면 장마철 지나면 다 사가서 흙으로 돌아가고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풀이 안 나고 이렇게 깨끗한 작물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네,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 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전남 화순에 살고 있는 윤채력입니다. 올 4월 달에 귀농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농사를 짓고 계셔서 어머니 일 도와가면서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전남 쪽 지역은 이렇게 모내기를 늦게 하고 있는데요. 날씨가 좋아서 모내기 하기에는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직장 생활하면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시골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만들고 싶어서 귀농을 하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개구리 소리,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 소리, 봄이 되면 이 파릇파릇하게 올라오는 녹색 식물들의 그런 색감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저는 42세에 귀농을 결심하게 됐고요. 귀농을 준비하기 전에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귀농을 결심한 지가 한 7년 정도 됐는데 미리 호두나무나 화개나무를 한 7년 전부터 심어놓은 상태고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귀농을 한다는 건 사실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자기가 갈 지역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맞는 특용 작물이나 작물을 재배를 하고 그리고 그 작물을 팔 수 있는 그런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준비가 없이는 사실 귀농은 엄청 힘든 문제입니다. 팔지 못하는 주민들의 마을 작물을 함께 사들여서 같이 팔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지역사회와 살아가는 그런 농촌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향인 전남 화순으로 귀농하셨다는 애청자 윤세령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올 4월에 귀농하셨다니까 몇 달 안 됐지만 준비 기간이 7년이었다고 하셨죠. 농사를 향한 진심이 느껴집니다. 모내기하기 좋은 날도 잡으셨다고 하니까 제일 다행스럽고요. 윤세령님의 첫해 농사 어떨까 기대가 되는데요. 목소리에서 느낄 수 있는 힘찬 기운처럼 올해 농사도 순탄하고 탄탄하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새벽에 서울에 또 한 차례 비가 지나갔는데요. 지금은 경기 북부에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방에서는 아침에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고요. 오전 9시 전후로는 대부분 그칠 거라고 합니다. 낮엔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서울 25도, 대전 28도, 광주, 대구 30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낮에 농작업하실 때 수분 보충 잘 하셔야겠고요. 실외에서 일하실 때 모두 체온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낮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존 농도가 짙게 나타난다고 하네요. 한낮엔 가능하면 외출을 피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줄었네요. 네, 그 어제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30명이 나왔습니다. 보통 월요일, 화요일이 확진자 수가 적기는 한데 그래도 지난주 월요일에는 538명이었으니까 100명 넘게 줄어든 상황이고요. 또 63일 만에 가장 적은 확진자 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400명대 후반 정도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어제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 수십 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 33명인데요. 일요일에 첫 확진자가 나와서 학생 전원과 교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대량 확진이 발견이 된 겁니다. 한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감염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베트남의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은데요. 그동안 방역을 잘 해왔다고 평가받았는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를 했는데요. 우리 교민이 20만 명이나 가 있어서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뿐 아니라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의 확산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 정부는 백신 접종 목표를 더 높게 잡았다고요? 네네. 정부는 6월 중으로 이 1200만 명을 1차 목표로 세웠었는데 이 목표가 1300만 명으로 올라가더니 어제는 추가로 더 많은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백신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정부 조사에서 예방접종을 받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지난달보다 약 8%포인트나 증가해서 70%에 육박을 했고 백신 공급도 지금까지는 제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0시부터 미국이 제공하는 얀센 백신에 대해 30대 이상의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에 대한 접종 예약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백신 부작용으로 알려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달 27일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30대 남성이 접종 2주 뒤 두통과 경련 증상으로 입원을 했고 이후 확진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회복이 가능한 질환이어서 현재 치료를 받고 증세가 호전된 상태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을 임명했어요. 네, 어제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서 지난주 인사청문회를 치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제가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3월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임한 이후 3개월 가까이 공석이던 검찰총장 자리가 채워졌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부적격 인사 임명을 강행했다며 야당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가 임명된 것이 33번째로 33번째 국민무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는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김오수 총장 앞에 놓인 상황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의 기소 여부가 달린 사건부터 그 야권 주자로 부상한 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가족 관련 수사, 또 검찰 개혁 과정에서 빚어지는 법무부와 검사들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이 당장 대규모 물갈이가 예고된 이 검찰 고위급과 간부 인사 향방도 관심인데요. 네.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신임 검찰 총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퇴임 후에 처음으로 현직 의원을 만났네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주말 그 토요일에 이 강릉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후 현직 정치인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먼저 만남을 요청했고 지인들과 함께 횟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권성동 의원 두 사람 모두 검찰 출신이고요. 또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은 그 어렸을 때부터 친구를 만난 것이다라며 확대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식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대선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함께 자리한 사람들이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니면 정권 교체가 어렵다며 이 대선 출마를 응원했고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최선을 다하겠다, 열과성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화답했다고 합니다. 네. 검찰이 윤 전 총장 장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어요. 네.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세워서 요양급여 수십억 원을 부정하게 타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국내법상 병원은 의사만 운영할 수 있는데요. 의사가 아닌 동업자들과 병원을 세우고 운영한 혐의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한 차례 문제가 됐고 이 최모 씨와 동업한 사람들이 모두 징역형을 받고 선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최모 씨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건 아니냐라는 비판이 거셌고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겁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검찰의 주장이 나온 후 자신은 병원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고요. 이 법원은 오는 7월 2일 최 씨에 대해 1심 판결을 낼 예정입니다. 네. 대리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의 척추전문병원이 있는데 관계자들이 대거 입건됐다고요? 네. 그 MBC는 몇 차례 보도를 통해서 인천에 위치한 척추전문병원인 그 21세기 병원이 이 공공연하게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에 의한 대리수술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척추환자들 수술을 의사가 아니라 그 의사 면허가 없는 뭐 업무과장이나 진료협력과장, 뭐 진료협력실장 등 그냥 행정직원 4명이 수술을 하는 영상도 공개가 됐었는데요. 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7일 이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며 이 병원 공동원장 3명 등 의사 5명 그리고 실제 수술을 집도한 행정직원 4명을 입건했습니다. 또한 병원 수술일지와 진료기록, 그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자료를 분석해서 영상으로 확인된 것 이외에도 이 대리수술이 더 있었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또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군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일어났죠? 네. 지난 3월 이 공군 20전투비엔당 소속의 이모 중사는 이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음주와 회식 금지 대응이 내려졌음에도 이 선임 중사로부터 회식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술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심각한 수준의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모 중사는 차에서 내려서 곧바로 상관에게 신고했습니다만 그 이후 회식을 주도했던 상사는 없던 일로 해달라며 합의를 종용했고 부대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해자가 오히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또 가해자의 아버지까지 나서서 압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피해자인 이모 중사는 불안장애 불면증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 다른 부대로 옮긴 지 나흘 만인 지난 21일 이 남자친구와의 혼인신고를 마친 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들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고요. 이 공군은 이번 사건을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말숙님, 일 때문에 농촌 자주 가는데 고추가 빚 때문에 못 자라고 있다네요. 작년처럼 고추값이 오를까 벌써 걱정입니다 하셨고요. 4050님, 6월입니다. 새로운 한 달 서로 사랑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수도권 또 강원 쪽에는 비가 내리니까요. 우산 챙겨서 나가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